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바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대형주 중에 떨어지는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지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팀장님, 일단 첫 번째로 네. 뭐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LG전자. 네, LG전자가 오늘 많이 떨어집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이제 애플이 이틀 연속 우리나라 시장을 좀 흔드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네. 메타버스를 흔들고 오늘은 이제 애플카가 이제 흔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직격탄을 현재 뭐 현우산업 그리고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이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좀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시장이 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를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종목별 등락 현황, 하락 종목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극단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됐네요, 예상보다. 그래서 어쨌든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좀 보이게 되면은 시장의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그마한 이슈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이런 하락이 나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하락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프로젝트 타이탄 계획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개발 계획을 축소, 급선회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축소라기보다는. 일단 레벨 5. 포기를 했는데 이게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선도업체인 아르고 AI라는 기업이 최근에 유인 반자율로 급선회를 했거든요. 급선회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 달 탐사보다 더 어렵다. 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반자율주행으로 급선회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우리가 앞으로 탈 완전 자율주행차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코끼리가 나타날 확률은 거의 0.0001%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스마트카가 사람처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AI 기술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모방학습에서 강화학습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출시가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좀 축소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카의 어떤 출시는 연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격도 낮추는 그런 작업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레벨 5를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LG전자는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닌 다른 회사였던 이슈에서 우리 회사 주가 이렇게 흔들리나? 그러게요. 이렇게 큰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올해 말 기준으로 LG전자만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84조입니다. 84조원가량의 수주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 중소형 건설사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능기업 같은 것들은 수주가 3조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그게 많이 부각이 되는데 84조나 있는데 이게 앞으로 매출로 내년부터 분기마다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인데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조금 억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LG전자는 본연의 가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대외 이슈에서 흔들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 이슈에서 이제는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로 넘어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매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격 전략인데 네네. 다시 한번 바닥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9만 9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격을 그냥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낮춰가지고 그냥 85,000원까지 그냥 열어놓고요. 그냥 열어놓고 85,000 이하가 되게 되면은 만약에 신규 매수 생각하신 분들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바닥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8만 원 가격대였던 손절가 지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85,000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목표가는 241선 있는 105,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최근에 견조하게 시장보다 더 잘 올라오고 있었는데 다시 애플카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려버렸습니다. 6% 넘게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는데 아예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잡아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 LG전자 본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그 타이밍을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LG전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볼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역시 코스피 대형주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입니다. 요즘 SK하이닉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신저가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다시 좀 준비를 좀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눈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뭐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을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 항상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빛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지난 9월 달에 모건스탠리가 이미 희망을 줬어요. 빙하기는 끝나간다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4분기가 바닥이고 내년 2분기에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지금 4분기 바닥에 얘기를 했으니까 4분기 바닥에 얘기를 했고 지금 4분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긴 어두운 터널 지나고 있는 국면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이슈가 나오든지 간에 하이닉스는 지금 어쨌든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보게 된다라면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얼마만큼 더 싸게 살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만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단타 치려고 매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매수하셨다가 정말 끈덕지게 기다리게 되면은 실망시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이 또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메모리만 보게 되면은 저는 그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즈 요거만 출시가 되게 되면 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파운드리도 있지만 파운드리 논의를 하고 메모리만 봤을 때는 이 DDR5, 그러니까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결국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에 DDR5가 채용이 될 건데 이게 출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맥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주 8일날 그 인텔 CEO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렇죠. 방문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쨌든 여기서 힌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 인텔 지사 부사장이 연말에는 나온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동안 나온다 얘기했었지만 연말에 나온다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서버용 CPU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도 현재 개발을 완료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12월 달에 나오면 좋겠지만은 12월 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저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모건스탠리가 9월 28일 날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4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공개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저가 네.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그동안 뭐 8만 5천 원 이하, 8만 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매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싸지게 된다라면은 그냥 뭐 7만 5천 원 이하 보죠 뭐. 더 싸게 뭐 지금 7만 9천 원 정도인데 네. 여기서 더 빠진단 말이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네. 저는 더 빠지면은 제가 만약에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면 저는 7만 5천 이하가 가게 되면 현금이 있다라면은 더 사겠다. 저는 더 삽니다. 저는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수익 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기다릴 자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1선이 있는 한 11만 원 정도, 241선이 좀 많이 내려왔네요. 241선 약간 위쪽인 11만 네.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저가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가에 더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지능기업입니다. 지능기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좀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에 말씀드린 LG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짧게 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0초 정도 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나중에 진짜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전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참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저를 욕하더라도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번 반짝 중소형 건설주가 상승세를 보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세를 보였다가 현재 조금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근데 조정이 지능기업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다음 테마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줘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중동에 갔고요. 유엔에 갔죠.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이 되게 되면은 이제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또 이제 방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이 미국과 중동의 사이가 좀 그 소원하신 틈을 타서 그 사이를 좀 비집고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사우디 그리고 UAE 쪽으로도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11일 날 그 UAE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 해상 노선, 직통 노선 있잖아요. 이거를 개통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산 군용기 L-15 12대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지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올해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중동적 영향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회장의 상태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빠야 될 것 같고 위기감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를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 네옴시티 테마가 또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지능기업을 세 번째 종목으로 지능기업을 준비를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1,500원. 그러니까 1,52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1,500원까지만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1,85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우디 쪽 중동 쪽의 테마가 다시 한번 중소형 주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와이라노 세 종목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